지금 광성 빼고는 나랑 오늘 수업 빼고 6번만 하면 니네 시험 보러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요문장 하겠고만 나눠줬는데 올 때마다 한 장씩 외우면 된다. 누적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둘둘이 선택 과목이 달라서 갈라지니까는 그 주요문장 차례대로 너네 프린트 뽑아준 대로 한 장씩 누적해서. 그러면 평일에는 2페이지까지 외우면 되고. 다음 주 주말에는 4페이지까지 외우면 된다. 되냐? 그 다음에 워크북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검사한다. 오늘 했던 것보다는 조금 훨씬 많이 해야 될 거다. 같이 한번 봅시다. 테스트 1에 23번부터.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7번. 7번도 괜찮고 괜히 물어봤네요. 이거 그냥 요약문 치면 되죠. 결국에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상표명을 스펠링을 다른 틀리게 쓰잖아. 한마디로 틀리게. 구체적인 사례로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나는 기억하거든. 첫 번째 사례는 어디에서 무슨 단어냐? 그래서 나이트라는 단어죠. 그 2번 문장에 나오는 나이트는 원래 NIGHT인데 NITE라는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그런 스펠링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야? 이해했냐 이거? 이해했어? 그 5번 문장에 나오는 퀵이라는 단어거든? 원래는 Q UICK인데 퀵 KYIK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비표준 스펠링조차도 사람들이 쓰는 것만 쓴다는 게 포인트죠. 그쵸? 그거를 요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논스탠더드 비표준 스펠링이라는 것은 빈번하게 employ 하면은 고용하다란 뜻도 있고 이용하다란 뜻도 있고 수동태죠. 비표준 스펠링이 이용이 된답니다. Trade names 하면은 상호명 혹은 상표명 상표명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 왜 쓰냐면은 novelty 하면은 참신함이죠. 새로운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그 상표명에 그리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는 make 여기서 사역동사죠. 그것을 stand out 두드러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시장에서 여기서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make랑 기부 되냐? 투부 정사가 두개 병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Make it stand out에서 뭐를 좀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비표준 스펠링 쓰는 거야? 그쵸? 브랜드 네임. 예, as with도 외우시면 됩니다. 억구로 무엇무엇과 마찬가지로. 무엇무엇과 마찬가지로니까 얘 결국에는 비유 표현이죠. 비유. like처럼. 비유 표현. like. 그 개인의 이름 있죠. 개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종종 무엇에 기반을 하냐면은 alternative ways. 대체 방식에 기반을 한답니다. 스펠링의 특정한 소리에 대체 방식에 기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이름 뭐 전정탁 있어도 애들이 부르는 그러한 특정한 별명 같은 거 있잖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즉 개인적인 이름처럼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these가 지칭하는 것은 1번 문장에 나온 논스펠링, 논스탠더드 스펠링. 비표준 스펠링이라는 것도 무엇에 기반하냐면 그 대체적인 방식에 기반을 하거든. 스펠링의 특정한 소리에. 그쵸? 유진부터 세모가로죠. 사용하죠. 컨벤셔널. 관습적인, 전통적인 올소그래피, 맞춤법을 사용하면서 as도 여기에서는 세모가로로 치시면 돼요. 근데 마치 동그라미로 쳐도 될것 같고 편한 걸로 치세요. 둘다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어디에서처럼 그러냐면은 다양한 호텔,
바르샘의 술집이죠. 그리고 클럽에서처럼. 그리고 얘네들이 뭐를 어답트는 뜻이 뭐냐? 채택하다죠. 입양하다, 채택하다. 선택을 하고 있죠. 스펠링 나이트를. 그러니까 원래는 NIGHT인데 나이트를 그들의 이름에. 에즈는 여기에서 뭐뭐에서 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디스파이트 3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 뭐시오? 구조상의 주어 이시죠? 진짜 주어는 하우부터 끝까지고 디스파이트 전치사니까는 동그라미로. 그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에 대한 욕구냐면은 뭐 의미상 이렇게 끊어도 돼요. 큰 덩어리로. 그 참신함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참신함이라는 거는 사실 암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한 스펠링에 의해서 나이트 같은, 여기서 서치 스펠링스가 지칭하는 것은 나이트. 이러한 스펠링에 의해서 암시되는 참신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스트라이킹, 두드러진답니다. 뭐가 두드러지냐면은 그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컨벤셔널, 관례를 잘 따르는지는 놀랍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싶어서 스펠링 좀 다르게 쓰면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펠링을 다르게 쓰는 것조차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4번. 비록 그것이 똑같이 permissible, 거기에 나오지 않냐? 워드마스터에? 얘 permit 단어 동사 뜻으로 뭐냐? 허용하다죠. 허용하다니까 permissible은 허용할 수 있는이죠. 똑같이 허용할 수 있는 대체 스펠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례도 없답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항상 NITE로만 스펠링을 쓴다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냐? 또 다른 대중적인 사례가 뭐냐면 스펠링 퀵인데 얘는 원래 얘를 의도한 거겠죠. 조금 참신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냐면은 퀵핏이나 퀵 이마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대요. 이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나 봐. 이 스펠링이. 이 스펠링은 되었죠. 받아들여지는 비표준 대체 스펠링이 되었답니다. 특히나 사용이 되는 거죠. 상표명에서. 비록 많은 그 대안책들이 역시나 CWIK로 쓸 수도 있고 CWIC로도 쓸 수 있는데 많은 대체물들이 똑같이 이용 가능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온 이 스펠링 있잖아. 이 스펠링은 훨씬 더 아이캐칭, 눈을 사로잡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만 쓴다는 거죠. 이거 KWIK 이 스펠링으로만. 뭔 말인지 하냐? 2번 영광편으로 여기 유즈드. 얘 유징으로 바꾸면 틀린 거. 얘 지금 분사 구문인데 한번 부사절로 바꿔봐라. 특히나 사용되면서 상표명에. 뭐뭐 하면서니까는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가 뭐냐? 그치? as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뭘로. 그치? is죠. 이 is 지칭하는 게 뭔데? 그쵸? this 스펠링이죠. 6번 문장에 this 스펠링 맨 앞에 나온. 그 다음에 이즈, 그쵸? 이즈를 써도 되고 해즈 빈으로 써도 되고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게 과거분사를 썼는지를 이해하면 된다. 유즈드가 왜 쓰였는지. 7번 문장. 그 중요한 특징 있죠. 많은 그러한 나볼은 나부티의 형용사 형태죠. 참신한 혹은 새로운 스펠링의 젠장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쉽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뭐로써?
대체 스펠링으로서 특정한 표준 영어 단어에. 여기서 한번 끝이야. So that, 얘도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 있죠. 예. 동사 얘인 거 알죠? Twitch 이렇게. 근데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냐면 그것이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is clear, 명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새롭고 튀고 싶어서 스펠링을 다르게 쓰는 건데도 그 다르게 쓰는 스펠링조차도 쓰는 것만 쓴다는 거다. 포인트는 to which 2번 형광펜. 그러니까 얘들아, 이 relate는 무슨 동사인 거 같냐? 결국에는 자동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도 지금 완전한 거다.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하니까, relate는 자동사니까 지금 뒤에가 완전한 거. 어, 조심해라. 별표 하나 쳐놔. 트위치. 인벤티브도 얘 창의적인, 그러니까 나불의 동의어로 쓴 거겠죠. 여기에서는 창의적인 인벤티브 혹은 참신한 스펠링 있죠. 상표명에서 그게 사용이 되는 거죠.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하지만 얘도 익숙하지 않죠. 얘 그냥 세모가로로 묶고 얘 부사절 접속사 처리하면 된다. 왜 전치사 in으로 시작하는데 부사절 접속사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죠. in데 또 얘 부사절 접속사인 거 알죠? 뭐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전치사 in으로 시작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ofar as는 뭐뭐하는 한. 얘는 조건에 나타내, 조건. 조건. 뭐뭐 하는 한, insofar as. 창의적인 스펠링은 상표명에서 사용이 되죠. 마케팅 전략으로. 하지만 오직 조건이 뭐냐면은 그것들이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이해 가능한 그 소비자에게. 되냐? 그러니까 아무리 다르게 써도 결국에는 뭐만 이제 되죠? 그래서 이미지 찾아봤는데 이거 심슨 만화에 퀵, 이마트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실제로 퀵핏? 운동하는 곳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고치는 데 같기도 하고. 이 스펠링으로만 쓴다는 거. 그 퀵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여기도 나이트클럽 보면 NIT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만 스펠링을, 비표준 스펠링조차도 표준이 있다는 거,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2번 형광펜 여기 쳐놨냐? 이거 사육동사 조심해라. 스탠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는 아마 문법 문제 아주 쉽게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문법 약한 친구들은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도 이거 분사구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3에서 특히나 쉼표 없이 유징으로 분사구문 많이 쓰는 거. 이게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는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위치도 관계대명사 나올 때마다. 3번 문장의 despite는 품사 뭐냐? 전치사죠. 얘 동의어 뭐야? in spite of 이거 알죠? 응? 접속사랑 대조돼서 출제될 수 있다. despite, in spite of. 그다음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작문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딱 그 사실 자기 생각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토픽 한번 뽑아볼까? 한 4개나 5개 정도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을 수 있거든? 하나씩 일단 불러봅시다. 4명이, 3명이니까는 하나씩은 부르는 걸로. 토픽 불러. 못 들었어. 그쵸. 부정적 감정. 또 아는 거 있으면 계속 불러봐. 어떤 노래? 그쵸, 슬픈 노래. 사실 슬픈 노래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글을 순서대로 읽는다는 전제야 1번 문장에 슬픈 노래가 나오잖아. 그쵸,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부정적 감정. 또 이건 앞부분에 대한 토픽이고 뒷부분은 어떠냐? 그쵸, 성찰이죠. 성찰.
그렇죠. 성찰을 하면은 어떻게 돼 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더 강화시킬 때 있잖아.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신나는 노래보다는 슬픈 노래, 이별 노래 듣잖아. 그러면서 그 상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강화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야. 되냐? 그러면서 결국엔 뭐 하게 된대? 성찰하고 결국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이 뒤쪽에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시 한번 어떤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들음으로써 더 그 감정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성찰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게 이 질문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갖고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부터 동그라미 3개 어디다 치면 되냐? 그쵸? If for to죠? If for to? 가주어 진주어고 for은 의미상의 주어인 거. 응? 문법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면서 해라. 그래야지 자율작문을 할 수 있다. 저번에 나온 표현이랑 똑같네요. Not uncommon. 그쵸? 드문. 드물지 않다. 그러니까 흔하다 결국에. 이렇게 상쇄시켜도 돼. 일반적이다, 흔하다. 즉 드물지 않다.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듣는 것은 근데 뭐로써? 방법으로써. Intensifying, 강화하는 방법이자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슬프면은 기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랑 싸우거나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서는 슬픈 이별 노래를 찾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한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거 조심해라. 민지는 원래 스펠링이 S로 끝나는 단어고 얘는 수단이란 뜻이죠.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어를 붙인 거다. 얘는 의미가 아니다. 의미. 의미는 미닝이다. 미닝. 응?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자. 부분적으로는 수단으로서. 근데 어떤 수단이냐면은 우리의 성찰을 집중시키는 수단이죠. 상황에. 근데 어떤 상황이야? 매우 중요한 상황에. 5분은 소유의 뜻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상황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는 상황. 의역하면은 매우 중요한 상황. 이렇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Searchlight 하면은 탐조등이거든? 그 영화 같은 데서 탈옥수 생기면은 그 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의 반응이라는 건 탐조등 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그 집중력을 강화시키죠. 예시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하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그 슬픔을 통해서 그 일만 생각하게 되잖아. 되냐? 전혀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지. 주어는 fear이고 동사는 rivet죠. rivet 어렵죠. 고정시키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3번 형광펜 치면서 보자. 나도 이거 익숙하지가 않거든. rivet 3번 형광펜.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키면서 그 위험한 대상에 여기선 지금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감정으로 예시를 들고 있다. 너네 지금 이 교실에 갑자기 호랑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죠. 그 두려운 대상 호랑이에. 그쵸? 그런 것처럼 비우죠.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걸 돕죠. 깊은 수준의 집중력을. 그러므로 afford 제공하다 감당하다. 그러므로 풍부한 reflective 성찰하거나 상상하는 경험을 제공한답니다. 이 내용은 일단은 이해되냐?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다. 결국 감정도 생존의 도구거든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 교실에 호랑이가 들어왔을 때 무섭다고 느끼지 않으면 호랑이한테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슬프거나 희노애락도 결국에는 생존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프 여기서 준사역 동사인 거? 아니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투 붙여도 되는 거 젠장. 그냥 이렇게 씁시다. 투 붙여도 된다. 준사역 동사니까. 또 여기 분사구문 조심하고. 분사구문에서 쉼표 다음에 ing죠. 알죠? 이거 그냥 there by라는 부사가 들어갔을 뿐이다. there by라는 부사가 들어갔을 뿐이야.
이번에는 슬픈 노래네 드디어. 슬픈 노래는 특히나 어떤 것이냐면은 서제스티브, 시사하는 바가 많은 내러티브, 서사의 구조. 막 가사 엄청 슬픈 거 있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서사 구조의 것들 있잖아. 동격. 그런 것들은 돕죠. 자아성찰을 돕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슬픈 노래 들으면 그래 그랬어야 됐는데 막 엄청 공감되면서 그것들은 이러한 인스트루멘털, 도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 감정에 좀 더 성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다. 그 노래에 실제로 6번 문장의 주어는 뭐야? 하나 꼽으면 주절의 주어 뭐냐? 콘텐츠죠. 동사는 seed죠. 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3번 영광펜. seed가 원래는 씨앗이란 뜻인데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단어장에도 안 나오거든. 그냥 씨를 뿌리다라고 우리는 외운다.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 6번 문장 하기 전에 5번 문장에서 대인은 뭐냐? 무엇이 이러한 도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냐 얘들아. 그쵸, 새드송스죠. 새드송이 갑자기 러브송으로 되냐? 얘 백드도 조심해. 얘 분사구문. 얘 백은 동사로 뒷받침하다. 뒷받침하다. 그러니까 ing 형태는 익숙한데 ed 형태는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잖아. 백킹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뒤에 바이까지 같이 유면은 쉽겠다 얘들아. 백트 바이. 뒷받침을 받는 채로 그 기분을 유도하는 인스트루멘테이션, 기악 편성. 일단은 해석. 그리고 보컬라이제이션, 발성의 뒷받침을 받은 채로 그 서사 내용 있죠. 슬픈 노래의 그 서사적인 내용, 가사 있죠. 그게 우리의 해석 잘 봐. 성찰의 씨앗을 뿌린다는 건 결국에 뭘까? 슬픈 노래라는 게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는 거죠? 성찰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필거 아니야. 성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되냐? 개인적인 이벤트, 그 헤어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되냐? 근데 슬픈 노래의 그 애들아, 내러티브 콘텐츠, 서사 내용, 즉 가사라는 게 무엇의 뒷받침까지 받아? 기악 편성도 엄청 슬픈 거, 막 악기 같은 거 하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보컬도 엄청 슬프잖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나? 되냐? 근데 이것이 항상 테라퓨틱, 치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듣는 게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닌가 봐. Dwell on, 무엇 무엇에 대해 숙고하다. 그러니까 상실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 있잖아. 혹은 실수해도 슬프면서 슬픈 노래 듣죠. 혹은 불운한 상황, 뭐 부모님이랑 싸웠거나 그런 거겠죠. 형제랑 싸웠거나. 이렇게 숙고하는 게 항상 lead to 인과관계 동사, 이어지지 않는답니다. 수용이나 용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되지. 여자친구랑 싸웠을 때 슬픈 노래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슬퍼져서 여자친구랑 같이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수용이나 용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뭘로 이어질 수 있어? 좌절이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죠? 이 사람 오락가락한다. 하지만 그 깊은 상실이라는 것은 얘도 엄청 중요한 동사거든. deserve. 무엇 무엇을 받을 만하다.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대학을 합격하고 선생님이 you deserve it 했으면 너는 그것을 합격할 만한 자격이 있다,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깊은 상실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을 받을 만하답니다. 그러니까 깊은 상실이라는 건 헤어짐에 대한 경험이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감정이 뒤따른다는 거다. 그쵸? 그 가치 있죠. 이러한 경험의 가치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즉시 명확하진 않대요. 그러니까 니네 헤어지고도 별로 안 슬퍼하는 애들 있지. 뭔가 실패하거나 좌절해도 별로 나 괜찮은데 이런 애들 있거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경험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여기도 이때 가져 진주. 푸어저브, 그럴듯한. 그럴듯하답니다. 뭐가 그럴듯하냐 한 것처럼 보이냐면은
슬픈 노래라는 게 우리가 보도로 돕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인대요. 근데 뭐를 보도록 돕느냐면 우리가 가졌었던 것을 되냐? 가졌던 As Well As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인 거 알죠? 얘 B B를 강조하는 거잖아. B As Well As A 나돈이 버전수 B랑 동의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1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서는 슬픈 노래 들으면은 잃었던 것에서 생각 잃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또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아 내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가졌던 것 또한 다시 한번 보는 걸 돕는다는 거다. 잃어봐야지 가지고 있었던지 알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이 성찰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진 않죠. 당연히 실제로 가끔씩은 그것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죠. 진상지 술 마시고 노래 듣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해하길 원한답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그쵸? 그리고 그 중요성을 느끼고 싶어하죠. 슬픈 노래 듣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고 용서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누리고자 한다는 거다. 근데 뒤에 진정한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 그러한 감정적으로 찰지드 격양된 성찰의 가치. 그러니까 선생님도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많이. 16번 보면은 근데 이러한 감정적으로 격양된 성찰의 가치가 뭐냐, 도대체 내가 슬프거나 기뻐서 뭐를 얻을 수 있냐. 낫 온리 버들스랑 똑같다. 저스트 낫 저스트 낫 온리 낫 미어그리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줄까?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Not really. 그러니까 이거 Not able be로 이해하면 완전 지문이 달라진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Not able be랑 Not just, Not only, Not merely랑 구조상으로도 있지만 해석하면서도 유추할 수 있다. 16번.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된 성찰의 가치는 인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지식적으로. 또한 그것은 어떠한 도움을 줘? 실제로 우리의 이해를 깊은 깊이 있게 한다는 거죠. 심화시킨다는 거죠. 결국에는 심화시키다. 그러니까 니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이화익신 문법 아이고 예시가 좋지 않다. 감정을 느끼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듣죠.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 그 자체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싶어서 듣기도 하지만 경험이라는 게 그 음악을 듣는 경험이라는 게 또한 constitutive, 뭐, be constitutive of,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향상된 혹은 강화된 이해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이거 what부터 event까지 네모 가로로 묶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를 is로 보면 된다. 그냥 얘는 구조적으로 외워라. 그냥 구조적으로 외워. 말이 is to appreciate. appreciate는 여기서 이해하다. understand랑 동의어. 그냥 이거 작문할 일이 생기면 그냥 외워 그냥.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거 있잖아.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 그걸 느껴야 되는 거래. 그러니까 막 그런 친구들 있죠. 부모님한테 혼나도 별 감흥 없다 하고 친구들이랑 싸워도 나 뭐 괜찮다 하고 이게 사실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죠. 왜냐면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쵸? 실제로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낀다는 건 결국 그 의미를 느끼는 거거든. 19번 우리는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 있죠. Nothing 어떤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상실을 accept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있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혹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너네한테 해당 안 되겠지만 나 괜찮은데? 나 눈물이 안 난다. 뭐 괜찮다. 그런데 후폭풍이 오지죠 아주? 그쵸?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니? 그들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쵸? 그 중요성을 적어도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이해한 게 아니다.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되냐?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다시 뭐 여기 사실 슬픈 노래뿐만이 아니라 뭐 fear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슬픈 노래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되냐? 그래서 이 주제문을 찾기가 이거 한번 선택지 답 속으로 하나 골라봐 니네 지금 뭐고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속으로 하나 골라 답은 몇 번 갔냐 그쵸 3번이죠 가치죠 슬픈 노래의 가치 성찰이죠 부정적으로 격양된 감정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다 슬픈 노래를 들으면 썩나라 거기 이게 안 써 부정적으로 철제드 격양된 감정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하튼 너네가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잖아. 윤리와 사상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분류하지만 사실 모든 감정은 우리 생존에 필요했던 거거든. 근데 그 특히나 남자애들은 약간 흥분하는 기질이 있죠. 뭐 요즘도 교실에서 의자 던지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실제로 그거를 가정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니까는 폭발적으로 표현해내거나 혹은 너무 억압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을 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니네가 20대에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쉽지 않아 1번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이제 가볍게 얼른 하고 광성 인열로 넘어갑시다 이 그 목요일날 6월 모의고사잖아 혹시 모의고사 문제 풀고 싶은 사람? 한 명? 괜찮아 나머지? 같이 한번 봅시다. 홍수로 인한 행사 연기죠. 일단 골프 대회가 열리려고 했잖아. 골프 오픈. 무선 사업 관련된 회사가 여는 거죠. 왜 연기되냐? 홍수죠. 이 골프 오픈만 연기돼? 그쵸? 몇 번 문장이 나와 그게? 다른 것도 연기된다는 게? 7번이죠. 다른 아웃도어 이벤트도 연기되는 거다. 이거 그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충분히. 그 일치불일치나. 같이 한번 봅시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LA 와이어리스 무선 골프 오픈에 외웠죠? On BF of 무엇 무엇을 대신하여 볼드 하면은 볼드 오브 디렉터라면 이사회거든? 여기서 오피셜은 임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사회 많이 하잖아. 삼성이나 애플 같은 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이사회라고 하고 임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회와 임원들을 대신해서 LA Wireless Association에 우리는 appreciate 또 나오네. 아까는 이해하다였죠. 여기서는 감사하다겠죠. 너의 그 support 지지에 감사하답니다. 이 앤들 사이로 이 for이랑 in이 병렬되는 거다. 우리는 지지에 감사하고 또 관심에 감사한다. 우리의 조직과 그 프로젝트에서의 관심과 조직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죠. 그러니까 for 뒤쪽에도 organization and project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우리는 대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 그 통일된 목소리를 members 구성원을 위해서 LA 무선 그 산업에 우리는 또한 호스트를 주최했답니다. 연간 LA 무선 골프 오픈을 to foster 촉진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원 내에서 근데 또한 어디에서도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도 as well as 계속 나오네. 하지만 우리는 좀 유감이다. 보고하게 되어서 알려주게 되어서 일부 disappointing 뉴스 이거 뒤에 또 나오거든. 실망하게 하는 뉴스죠. 실망시키는 뉴스를 알리게 되어서 유감이다. 신중한 고려 후에 지역의 데미지에 대한 고려죠. 근데 이게 최근에 홍수에 의해서 야기가 되었거든. 우리 결정했어. 좀 연기하기로 21st 21세기에 그 연간 LA 이거 골프 오픈을 언제까지 연기하기로 했냐. 2022년 노벰버리니까 11월까지 11월이다 헷갈리지 마라. 11월이다 노벰버 11월 노벰버 디셈버 디셈버 12월. 우리는 정확한 데이트를 어나운스 발표하겠다 나중에. 그러니까 아직 나중에 확정된 날짜는 없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다른 외부 이벤트 또한 포함시킨다. 우리가 계획했던 결국에는 이거 골프만 연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연기되나 봐. 우리는 모니터 주시하고 있을 거다. 스테이터스 상태를 홍수 상태를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 거죠. 주최하기를 일부 소셜 이벤트를 나중에 인디 이어라면 올해죠. 올해 가능하다면 if possible 가능하다면 다 고마워 다시 한번 너의 지속된 그 서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이 매우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거 뒤에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면 돼요. 너네 모두에게 최선의 건강을 나 지금 바라고 있다. 그냥 건강해라죠 너네 다. Sincerely 진심을 담아서 마이크 린데 그 무선사업부 대표인가 보고 답 몇 번이냐 얘들아. 그쵸? 연기하려고 저 포스트폰 하려고. 그 다음 시험 결과 확인. 글을 내가 이거 오해했더라고요. 이사 얘 몇 점 맞냐 결국. 그쵸 76점 봤죠? 8번 문장. 그래서 망했구나 했는데 뒤에 좋아하죠. 이 어법적으로만 조심하면 되는데 2번 문장부터 보면은 2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주절의 동사가 뭐냐. 2번 문장이 레프트죠. 얘 분사구문 부사절 포함해서 몇 개야 2번 문장이 총 제대로 찾아왔나? 2번 문장의 부사절 분사구문 세모가로 몇 개 쳐왔냐. 4개나 있냐? 아이고 그쵸 그거를 착각했나보다. Not knowing 뒤쪽에서 if는 해석까지 병행하면 이거 해석 어떻게 돼? 뭐뭐? 인지 아닌지죠. 알지 못한 채로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모가로는 어디에서 시작하면 돼? 그쵸 feeling? 어디에서 닫으면 될까? 응? 되죠? 얘들아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부정하려면은 왼쪽에다 뭐 붙이면 돼? 나
not never이죠. 투부정사 사이에 넣으면 안 되나? 분사구문도 똑같거든. knowing 부정하려니까는 knowing 왼쪽에 not 붙인 거다. 조심해라 제발. 응? 이걸로 0점 처리 받은 애가 있어. 이거 not을 이상한 데 붙여서 knowing not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if는 결국에는 knowing의 목적어죠. 목적어. if가 부사절 접속사면 만약 뭐뭐라면이고 if가 그 네모가로 치는데도 들어가 있잖아. 세 번째 명사절 접속사에도 뭐뭐인지 아닌지 if whether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기준 시점이 이 left인 거잖아. left 그쵸? 기준 시점이 left고 교실을 떠나기 전에 시험을 완성했을 테니까 지금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온 거 그쵸? 그 다음에 그 교실을 떠나기 전에 패스했는지 안했는지 페일했는지니까 얘도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문법 문제가 한 문제는 출제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날 있죠? 내 첫 번째 시험 날이 came. 이 사람 고등학생이냐? 이 사람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인 거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그쵸, 프로페서리라고 하죠. 5번 문제. 이 사람 대학생이다? 내 첫 번째 시험 날이 다가왔답니다. 내가 시험을 끝마친 후에 끝마친 게 먼저고 그 다음 교실을 떠났죠. 해석 그대로 하면 돼. 느끼면서 걱정스럽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알지 못한 채로 뭐를 알지 못한 채로? 내가 패스했는지 페일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알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한 채로 이 사람 기숙사 생활에는 나 내 기숙사 방으로 돌아갔어. 좀 리뷰 검토 좀 해보려고 내 노트 필기를 to see 알기 위해서 역시나 C의 목적어 내가 옳은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보려고 그 질문에 문제죠. 그 시험 문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시험 문제냐면 내가 그 기억할 수 있는 시험 문제죠. 그 시험으로부터 되죠? still은 부사로 가만히란 뜻이 있다. 형용사로도 고요한이란 뜻 있는 거 알죠? still water 고요한 물 still lake 고요한 강가 still 가만히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답니다. 또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나는 결정했죠. 그냥 기다리기로 내가 성적을 받을 때까지 숫자 왼쪽에 about은 약 대략 이틀 후에 나의 과학교수가 건넸죠. 그레이디드 분사 우리의 성적이 매겨진 시험지를 건넸죠. 그래서 우리가 go over 검토하다 점검하다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뭐냐 명사나 영어로 불러 뭐시오? 이그잼스? 응? 이 데을 잇 같은 걸로 바꿔서 출제하시기도 하거든 sit, set, set 나는 앉아있었답니다 거기에 얘도 그대로죠 6번 문장도 어려울 거 전혀 없어 매우 불안해하면서 그쵸? 나는 앉아있었죠 매우 불안해하면서 그가 직역하면 그의 길을 만들었거든 내 책상 쪽으로 의역하면 그가 온 거죠 내 책상 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flipped 뒤집었죠 나의 성적이 매겨진 시험지를 앞면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점수가 안 보이게 뒤집어서 두었다는 거다 이해되지? 나는 천천히 그것을 뒤집었죠 결과를 보려고 이거 8번 잘 봐봐 직역하면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6점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빨간색 잉크로 근데 위쪽 right hand 우측 코너에 내 시험지에 예, 되죠? 이거죠 이거 그쵸? 상상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 정도 상상하면서 읽어야지 수능에서 1등급이 가능하거든. 9번. 나는 느꼈답니다. 세계가 얘도 직역 한번 해봐. 얘도 조심해라. 과거 완료 수동태 had been refuted. 네. 그리고 이 5분은 제거 박탈의 뜻이 있어. 제거 박탈. 제거 박탈. 나는 느껴져 세계가 이 세상이 들어 올려지는 거죠. 나의 어깨에서 내려간 채로. 그러니까 그 시험 점수 받기 전에는 세상에 온 무게가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 같았는데 얘 76번 6점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좋은 점수잖아 얘한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들어 올려진 거죠. 그래서 내려간 거죠 내 어깨에서. 그러니까 짐이 다 덜어진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 점수라는 게 얘도 기억나죠? 가정법 두 번째 페이지 May have been. 아, 여기까지만 얘들아 이렇게. 그 다음 디서포인팅은 아까랑 똑같은 거 보이죠? 아까 했던 질문이랑 이것이 실망을 주는 뉴스 소식이었을 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하지만 그것은 exciting, disappointing 원래 똑같죠? 신나는 뉴스였다 나한테는. 그쵸? 나는 surge 치밀어오른 뭔가가 솟아오르는 느낌? 물 같은 게? 불이나? 나는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 거죠. 그쵸? 점점 기뻐지는 거죠. 대학 합격했다고 생각해봐. 내 안에서 분사구문이죠. 나를 설득하면서 뭐라고 설득하거나 확신시키는 거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make it 해내다. 얘도 엄청 중요해. 자주 나와. make it 해내다 성공하다는 뜻이거든. 니네 수능에 20번 때의 그 함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 이 표현이. 나는 해낼 수 있구나. 대학에서 역시나 부사절 접속사죠. 아까랑 똑같다. insofar as랑 같은 표현이거든. 내가 집중한 채로 그리고 준비된 채로 있다면 나 할 수 있구나. 이 사람 그걸 느낀 거죠. 답은 몇 번으로 고를래? 모른 단어 있냐 여기서? thrilled는 thriller라고 하죠. 신이 난이란 뜻이고 이거 나 니네 이거 6월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단어죠. ashamed는 뭐냐?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럽고 overjoyed는 과하게 신난 거고 나머지는 다 알 것 같은데? 얘는 뭐야? jealous 질투하는 거죠. 답 몇 번이냐? 1번이죠. 긴장해 있다가 완전 신났죠. 그쵸? 혹시 모르니까 적어놔 볼게요. 신경이라고 쓰고 nervous에서 thrilled. 그쵸? 한 줄 정리하기 좋았다.